과연 내가 롤러 스케이트 타는 걸 할 수 있을까? 처음에 레이업 봤을 때 나는 어제 술 마셨나? 아 불안한데? 인라인을 직접 사가지고 타면서 했단 말이에요. 점프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유튜브에서 막 액션 봤는데 형 가려고 제가 뛰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종우 취업생의 취업생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야기 농장에 취업하게 된 3D 캐릭터 애니메이터 이종욱입니다. 와. 3D 애니메이션은 네네. 이제 모든 학생들이 다 되게 다양한 계기로 배우기 시작을 하는데 이종욱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서 3D 애니메이션을 배우게 됐는지 알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직업 진로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약간 그냥 직업이라는 게 그냥 돈벌이 수단이 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꼭 내가 좋아하고 평생 이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 그걸 되게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처음에는 사진을 시작을 해가지고 흑백 사진을 전공했는데 꽤 들어갔을 때가 디지털과 그 흑백 아날로그의 이 과도기 전환기 그래가지고 이제 흑백 사진이 완전히 이제 없어지고 있는 추세가 된 거죠. 낙동강 워리알이 이제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제 다시 이제 2차 고민에 들어갔죠. 그치, 그러니까 그치. 먹고는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치.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운이 좋았던 게 학교가 커리큘럼이 되게 다양한 걸 많이 가르치고 거기서 너네가 맞는 걸 찾아가라 약간 이런 느낌이 강했어요. 그래서 사진 영상 학과지만 그 애니메이션 뭐야 그 3D 툴 이런 것도 다 가르치고 이래가지고 마야 수업을 듣게 되고 네. 옆은 다 막 죽어가는데 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원래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려면 장소를 찾고 모델을 섭외해도 이제 뭐 의상 아니면 뭐 조명을 막 거기까지 옮기는 것도 문제고 되게 막 많은 것들이 일이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협업이 그쵸. 이루어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게 또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3D는 나 혼자 앉아서 그 모든 걸 다 하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 약간 사람 대할 필요가 없다. 물 만난 고기처럼 그러니까 누군가를 부리는 게 좀 불편한 거예요. 저는 혼자 이렇게 다 하는 게 너무 좋아서. 혹시 MBTI가? 근데 ENFD 아 뭐야 난 전혀 안 맞다.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건 좋은데 지시 네, 지시 이런 지시. 게 조금 어려운 거 같아요. 겸손한 친구네.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막 만나고 막 이런 건 너무 좋은데 네네 그런 건 막상 너무 이제 뭐 일 관련돼서 네. 막 이래라 저래라 막 이런 게 너무 그런 불편하다. 걸 못해요. 네네네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럼 나중에 팀장이 어떻게 팀장님이 어떻게 그게 좀 돼? 걱정이에요. 네, 나중에 팀장님 되려면 어떡하지? 아 근데 제가 확실하게 뭔가를 알고 경력도 쌓고 이 일에 대해서 뭔가 저만의 그런 것도 생기고 하면 그때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다고 사람이 대하는 거는 어려운 건 아니니까. 아 그러면은 마야 수업 하나 듣고 관심이 생긴 거네요. 대학교 네네네. 때. 네네. 뭐 모델링 할 수도 있고 뭐 렌더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애니메이션을? 전반적인 경험을 다 해봤어요. 그냥 모델링부터 뭐 텍스처도 만들어보고 애니메이팅도 하고 그 뭐 렌더 라이팅까지 다 해가지고 그 전반적인 과정을 한번 약간 겉핥기식으로만 경험을 해서 이제 졸업 전시를 완성을 했거든요. 모델링은 더 깊게 하려고 해보니까 제가 재능이 없더라고요. 사람과 사물의 비율 차이를 잘 제가 가늠을 못 하더라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주전자가 이만하다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훨씬 막 사람은 이만한데 주전자는 막 이만하고 막 그런 비율이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제 렌더라이팅은 그냥 재미가 없었어요. 수치 많이 넣고 막 그런 네, 그런 막 하는 거니까 그런 것보다는 애니메이션은 원래 이제 보는 것도 좋아했고 그리고 또 교수님도 너는 차라리 애니메이션을 더 잘하는 것 같다. 애니메이션 해라 그래가지고 다른 거 너무 못하니까 네, 다른 거는 아니 너 일이 아니야. 명확해서 좋네.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한 번씩 발 담궈 놨던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좋아하는 작품 있으세요? 애니메이션에서 요새 제일 감명 깊게 보고 좋아하는 거는 아케인이 그 아, 진짜 역사의 나물 엄청난 것 같아요. 역사의 나물 애니메이션이죠. 알면 알수록 더 엄청난 작품이더라고요. 맞아 맞아. 아직 안 보셨으면 꼭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무조건 봐야 됩니다. 무조건 봐야 됩니다. 라이엇 게임즈 거기 채널에 가면은 아케인 그 메이킹 오브도 진짜 너무 재밌게 진짜 멋있게 만들었어. 진짜 막 와 이거 하나 만들려고 진짜 여러 사람 일찍 죽겠구나. 뭐 교육을 어디서든 받을 수 있는데 애니트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잖아요. 네. 온라인 중점이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오프라인으로도 작업이 좀 가능하면서 뭐 특강 같은 것도 뭐 한 달에 두 번씩 무료로 해주고 다 경험해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객관적으로 어떤지 뭐 없으면 없다 별로다 경험해본 사람이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좀 뻔한 얘기는 하기가 싫어서 뭐 어디서든 들을 수 있어서 좋다 뭐 이런 건 뭐 다 아는 얘기고 제가 생각했을 때 좋았던 거는 제가 완전 기초부터 수강을 해 가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작품을 만들 때 항상 완전 스토리보드부터 짜고 스토리부터 짜고 이런 것부터 시작을 시키시잖아요. 레이아웃이나 뭐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직접 다 준비를 해가지고 만들고 그게 다른 학원의 메모리 같은 걸 보면은 정해진 틀에 맞춰서 그냥 딱딱딱 만든 것 같은 그 느낌이 엄청 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학원에서 만드는 작품들은 제가 다른 학생분들 거를 봐도 독특하고 다양한 이 자신들만의 그런 색깔이 있는 작품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강점인 것 같아요. 저는 정해진 틀로 이거가 잘 봐야 되니까 이거 위주로만 만들어 이런 게 아니라 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너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거냐 그것부터 고민하게 하는 거 그게 가장 좋았던 거고 그게 앞으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네. 창작이니까 네네네. 학생들이 제일 어려운 동시에 제일 어려워하는 게 또 그냥 시켜라 그런 학생들도 있어. 그런 거 안 맞는 나는 사람들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 맞아요. 그냥 시켜라 뭐 그런 학생들도 있으니까 뭐... 아 어려워. 뭐 나한테 막 저 싫어하세요? 뭐 아니 진짜 그런다니까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그래도 완성했을 때에 그렇죠. 그런 차별점이나 이제 본인이 얻어가는 거는 분명히 많을 것이다. 훨씬 확실히 좋을 것이다. 맞아. 졸업을 하고 나서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은 할수록 점점 느끼게 될 거야. 정말 상담을 할 때마다 항상 힘들다. 죽겠다. 처음 보는 사람은 만만하게 보고 이 진로를 결정을 하거나 교육 진행을 시작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너무 하고 싶고 재밌는데 이거를 막상 끝내고 취업까지 완수를 하려니까 네. 너무 힘든 거야. 속으로 울고 있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이제 좀 경험담을 좀 얘기해 주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본인은 이제 이 교육과정 진행을 하고 작업을 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는지 되게 나름대로 뭐 극복하는 방법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도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초반에 조금 쉽게 생각을 했었어요. 설렁설렁 이제 저는 토탈 패키지를 해가지고 이번 달에 뭐 끝내고 하면 뭐 땡이네 약간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저도. 근데 이제 이번 달께 이제 다음 달로 넘어가고 다음 달께 이제 다 같이 이제 또 넘어간 거 넘어가고 이렇게 따라잡을 수가 없는 지경이 많은 학생들의 공감하는 소리가 들려지고 어쩔 수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좋은 퀄리티로 좋은 작업을 만들려면 그만큼 시간이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너무 이렇게 조바심 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힘들었던 게 피드백을 받을 때 전 피드백이 반영이 안 됐으니 다시 반영해 주세요. 또 많은 학생들의 그 우는 소리가 소리가 이제 들려지고 그 글을 딱 보자마자 멘탈이 팍팍 하고 그냥 와장창 깨져요 그냥. 어떡해. 제가 좀 심했어요. 그거를 한 6개월은 제가 그렇게 버텼던 것 같아요. 그 피드백을 주지 말아야 되나 어떡하지. 아니 근데 그게 애니메이터한테 중요한 게 피드백을 받을 때 있어서 좀 고집이라고 해야 되나? 자신의 약간 좀 그런 걸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때는 딱히 이 정도면 고치면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 이만큼을 고치기 원했는데 얘가 이만큼만 고쳐오니까 당연히 다시 해와라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또 모르고 저 싫어하시나 이러면서 계속 이만큼씩 고쳐가니까 그게 반복되는 거였던 거죠. 근데 그거를 제가 몰랐었는데 제 영상 피드백 받았던 거를 유튜브에 업로드 하신 게 있으신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쌤이 피드백을 받을 때 그게 찔끔찔끔 하는 것보다 한 번에 해버리고 그냥 진짜 과하다 싶을 정도로 확 바꿔버리고 맞아요. 아 이거 너무 과하니까 반으로 줄이세요 해서 반으로 줄이는 게 훨씬 낫다. 맞아요.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좀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이걸 진짜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이걸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참고로 저는 학생들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싫어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 다 평등하게 대하기 때문에 그냥 반영이 안 됐으니까 안 된 거라고 얘기하는 것 뿐인 거지 상처를 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네. 슬럼프 왔나요? 슬럼프 온 적 있나요? 어휴,
이거 당연히 저는 조금 힘든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 좀 회피형에 가까운 사람이어서 고민이 생기거나 걱정이 생기면 저는 게임을 해요. 잊으려고 그냥 뭐 롤도 하고 콘솔 게임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약간 시간을 좀 일부러 보내요. 다른 생각을 안 하려고. 제가 6개월, 1년 아까 막 길어졌다 그랬잖아요. 그게 계속 게임을 하니까 하루가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음이 안 좋아 게임을 해 그럼 하루가 낭비가 돼. 약간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나아지질 않고 게임하는 시간만 늘어나고 약간 그런 식으로 돼버리더라고요. 되게 극복하기가 힘들었는데 급해지는 시기가 있었어요. 아, 이러다가 안 되겠다. 나 진짜 공부만 하고 취직은 못하고 뭣도 아니게 되면 어떡하냐. 그 금전적인 문제랑도 겹치면서 확 이제 와닿은 거죠. 맞아. 나도 기억해. 뭔가 과제가 절박하게 좋아지는 순간이 생겼어. 네, 이종우 학생이 딱 뭔가 올리는데 뭔가 막 기가 느껴졌어. 아, 이 학생, 무조건 졸업하겠다. 이 학생 뭔가 눈빛이 바뀐 것 같다. 무슨 이유라든 절박함이 생기면 그게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미친 듯이 했죠. 계획도 제가 원래 안 세우는 편이었는데 계획을 좀 세우기 시작했어요. 무슨 요일, 무슨 요일은 내가 무조건 피드백을 받겠다. 이것부터 좀 시작을 했어요. 그걸 지키게 됐을 때는 이제 남은 시간은 좀 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절박에 가까워졌을 때는 이제 매일 매일 피드백 받고 피드백을 못 끝내면 그만큼 더 해가지고 두 배로 더 받고 피드백을 약간 이런 식으로 결국엔 좀 절박해지면 된다. 뭐 사고 싶은 것도 있고 놀고 싶은 것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취업 준비하는 기간에 하기 힘드니까 이제 그런 거를 내가 빨리 하고 싶다 약간 이런 거든 목표라면 목표고 그런 있으면 좀 극복이 잘 되지 않을까. 아 그리고 주변 사람들 걸 많이 보면 좋아요.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그 작업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훑었어요 맨날 이렇게. 오늘은 뭐 올라왔나 오늘은 뭐 올라왔나 어떤 이분은 이렇게 하고 계시네 이러면서 진짜 매일같이 잘 올리시는 분들도 계셔요. 맞아요. 저도 보면서 약간 자극받고 이분 아이디어도 너무 좋고 작업도 너무 잘하신다. 그럼 이제 또 그것도 자극이 되고 약간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잘한 작품들은 맨날 소개를 해주시니까 이제 완성을 해서 나도 유튜브에 올려야지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것들도 되게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종호 학생은 진짜 뭔가 이게 이러다가 이렇게 내려갔네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데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때가 있어요. 네. 뭐가 이상하지 이렇게 안 보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아 여기 이상하고 이랬는데 내가 왜 안 고치고 있었지? 약간 이런 게 갑자기 팍 생기더라고요. 3D 애니메이션 교육 받으면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뭔가 본인한테는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지. 애니메이터는 결국엔 그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아이디어, 번뜩이는 아이디어 같은 거 자기만의 좀 좋은 생각이 났을 때 좀 과감하게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으면 물어보시면 진짜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저 학원 자습실 나오면서도 느꼈던 게 물어보면 진짜 다 자기 일처럼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주변 사람들을 꼭 이용해서라도 약간 이용이라는 게 이상한가요? 그러니까 혼자 작업하는 게 아닌데 꼭 물어보고 그렇죠. 아니면 유튜브 요새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웬만한 거는 진짜 다 나오니까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기만의 톡톡 튀는 작업물을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롤러스케이팅 액션이 생각이 나네. 저도 그거 진짜 약간 과연 내가 롤러스케이트 타는 걸 할 수 있을까. 처음에 레이업 봤을 때 나는 어제 술 마셨나 아 불안한데? 근데 또 앞에서 했던 것들 통과된 거 퀄리티가 어느 정도 나오니까 아 그래도 이 친구가 뭐 괜히 이걸 하자는 얘기는 아니겠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 웬만하면 학생한테 이거를 하라고 오케이는 안 하겠지만 하겠다고 하고 또 보여준 게 있으니까 한번 오케이 해보자. 저는 인라인을 직접 사가지고 타면서 했단 말이에요. 막 근데 애니메이터. 괜히 점프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유튜브에서 막 점프하는 액션을 소리야? 봤는데 병원 가려고 저도 할 수 있을 줄 알고 제가 뛰었어요. 근데 그대로 그냥 잡아져가지고 어떡해.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쌓여서 나중에 또 어디서 쓰일지 모르는 거잖아요. 애니메이션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스케이트를 탈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도전해라. 네네. 아까 전에 그 되게 좋은 얘기를 했는데 도움을 많이 받아라 네네네.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회사에서도 똑같아요. 회사마다 다 다른데 헐리우드급의 뭐 유명한 품을 다루는 회사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회사 내에서 일을 할 때는 인터넷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유출이 가능하다는 거기 때문에 이메일 같은 것도 못 보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왜 문제냐면 유튜브를 못 써. 예를 들어서 뭐 주라기 공원에 작업을 한다. 그런데 공룡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잘 모르니까 뭐 레퍼런스를 좀 찾고 싶으면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는 진짜 내 옆에 앉아있는 내 팀원들밖에 의존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스터디 그룹 하는 거잖아요. 네, 스터디 맞아요, 그룹 시키는 맞아요. 이유가 그게 몸에 배야지 나중에 회사 가면 똑같으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못 걸거나 그냥 혼자서 끙 하다가 이제 낙동강 오리알처럼 이렇게 약간 그런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빨리 깨닫고 몸에 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주변 사람들은 물론 뭐 안 좋은 사람들도 있고 뭐 다양하기는 하지만 근데 전반적으로 같은 팀이면은 도와주려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그 관계를 빨리 인지하고 이렇게 막 모르면은 뭐 어떻게 해? 막 이런 대화를 이게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게 그게 애니메이터로서는 진짜 중요해요. 데모릴이 완성이 되고 나서 네. 이제 회사를 지원을 하게 될 회사의 이제 목록을 뽑잖아요. 학생들마다 다 다르지만 뭐 본인은 그 회사 목록을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고 만들었는지 최대한 회사만의 작업물이 있는 곳? 어느 정도 있는? 회사를 일단은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회사 자체에서의 작업물이 있는 곳? 약간 영화, 뭐 광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는 회사에 가고 싶었고 자체적인 애니메이션이 있는 회사면 좋겠다. 시기가 그래서 그랬는지 공고가 많이 없어가지고 좀 힘들었죠. 애니메이터로서는 뭐가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 같으세요? 애니메이터는 어쨌든 저는 예술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개성, 독특한 스타일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회사에서도 제가 면접 볼 때 제 대머리를 보고 그 똑같이 얘기를 했던 게 지금까지 봐왔던 대머리랑 너무 달라서 눈에 많이 갔다, 특이했다 약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약간 제가 의도했던 것도 그런 거였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연출적인 쪽이나 카메라 워크 같은 거를 많이 살리려고 한 것도 맞았고 자신만의 좀 독특한 색깔이 있는 거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은 그 수강생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다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건 저도 다 똑같았어요. 스터디를 하고 뭘 하고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다 똑같이 얘기해요. 나 진짜 힘들다. 나는 재능이 있는 걸까? 나 안 돼. 너무 안 되는 것 같은데 모르겠다. 뭘 해야 될지 그게 다 똑같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되게 위로가 됐던 게 이렇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만 재능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면 재능이 없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터디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 만나는 거에 있어서 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일반 친구들 만나서 어차피 애니메이션 얘기 못 하잖아요. 나 맨날 애니메이터야 이러면은 그게 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같이 공부하는 분들 만나면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껏 하고 네 그죠. 그러면서도 또 아이디어도 없고 작업에 대한 거든요. 도움이 긍정적인 영향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 만나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누구나 힘든 시기는 있으니까 뭐 재능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런 고민도 하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다 하는 고민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직하게 나아가면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와. 시간을 내주신 이종호 취업생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오늘의 인터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